안녕하십니까, 오석근입니다. 여름바다님께서 나팔은 하지 말고 노래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나팔을 하고 노래를 해야 내가 책무 같은데, 야, 네 나팔은 많이 들었으니까 노래만 좀 해봐라. 그래서 나팔을 안 하고 노래만 하겠습니다. 파도를 신청하셨습니다. 나팔보다 조금 못하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들어주셔야 돼. 야, 나팔 보는 게 낫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파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바다님. 물거품만 남기고 가버린 그 사람을 못 잊습니다. 파도는 영원한데 그런 사랑을 맺을 수도 있으려만. 밀리는 파도처럼 내 사랑은 부서지고 물거품만 맴도네. 나팔 안 불고 노래만 하니까 또 새롭습니다. 그래도 나팔 같이 하라고 하셔야지. 저는 가수가 아니니까 단단합니다. 2절. 그렇게도 그리운 정 파도 속에 남기고 지울 수 없는 사연 외로웁니다. 추억은 영원한데 그간 이별은 없을 수도 있으려만. 울고픈 이 순간에 사무치는 괴로움에 파도만이 울고 가네. 만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배우님 노래했는데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파도를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영시의 이별도 되게 좋아하세요. 영시의 이별도 제가 신나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나게 살아야죠. 뭐 어젠가 그저께 또 뭐죠, 윤여정 씨 우리나라에서 100년 만인가 102년 만에 뭐 아카데미상 상, 어쨌든 조연상이지 주연상이지 이러지만 해도 탄탄하나. 그거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거 한국에서 대통령 누가 됐어? 그거보다요. 코리아에서 윤 누가 아카데미상 조연 타서 훨씬 더 미국에서 소문도 돌고 더 센세이션할 것 같아. 아, 진짜 큰일 하셨어. 아이고, 그뭐저좀 빗대서 죄송합니다. 자, 영시의 이별 모셔드리겠습니다. 반치만 올릴게요.
삼거리 이별 앞에 너와 나는 한없이 울었다. 추억만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불리장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신처럼 사랑하면 죄송합니다. 술집 얘기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 노래도 진짜 이 노래 많이 팔렸어요. 나그네 서른만큼 많이 팔렸어요. 밤 안개가 자욱한 길 깊어가는 이 한밤 너와 나의 주고받은 인사는 슬펐다. 울기도 안타까운 잊어야 할 아쉬움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신처럼 사랑하면 제가 괜히 신났습니다. 아, 예. 그 영시 이별은 이거 괜히 신나서 내가 한 건데, 아, 이거 조금 친구니까 좀 봐주셔야 돼. 자, 노래하고 꺾는 거하고는 뭐 상통한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도 되죠. 보세요. 내 온풀이 쓸쓸하게 꺼져가는 삼거리 이거를 갖다 꺼져가는 삼거리 거리 요거 미파미 꺾으면 되잖아. 그죠? 거리 아 이거를 키를 이렇게 후찹찹 두 개로 할게요. 내가 아까 반키 올렸거든요. 이별 앞에 너와 나는 너와 나는 들어가자마자 비우라토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지. 이게 뭐든지 노래를 한두 번 하고 두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연주하면은 비우라토 찬스하고 꺾는 찬스가 정확하게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연주할 때 조금 보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비우라토라든가 꺾는 거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캐치가 되지. 이거 낯설게 배우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시니까 좀 우리 거 모방하시는 게 좋죠. 너와 나는 한없이 울었다 아닌가? 삼거리 이별 앞에 너와 나는 한없이 울었다 추억만 이게 만약에 이제 파나 솔 같으면 훌툴도 되는데 이게 이제 두 소절에서 대개 조금 높다 그러면 이제 대개 내가 한 옥타브 훑는 건 좋은데 이 레는 별로 한 옥타브 훑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밴딩만 깊이 내서 추억만 남겨놓은 남겨 요거 레하고 오른손에서 네샵 탁 치는 거지. 남겨놓은 젊은 날 여기 비우라토 탄수소 있잖아. 젊은 날에 하지 말고 젊은 날에 나팔도 여기 똑같이 노래 톤하고 똑같이 들어가시면 어색하지 않으세요. 날에 불장난
나 요것도 한번 꺾어주고 이거 가 이거 뷰라도 하지 말아야지. 아, 불장난 완점어 이게 음악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나팔 불면서 비오라토 찬스가 거의 따라다니는 분이 없잖아 있어요. 아무 때나 그냥 이게 습관이 되신 분이 어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보기 싫어. 진짜 음악이 보기 싫어. 이쁘진 않단 얘기죠. 불장난 완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 사 여기 깊은 밴딩 딱 찬스잖아. 사랑 약한 비브라토 안녕 이런 식으로 노래 스타일이 악기 멜로디오고 이렇게 접합이 됐을 때 조금 도움이 된다 이거죠. 악보만 딱 놓고 콩나물만 봐서 콩나물 길이만 잘고 딱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고 파파미레 파파미레 미파라시라 레시라 팝미 팝솔 팝미레 벌써 빡빡하죠. 특히 이런 콩나물만 봐가지고 진짜 음악 맛이 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어떤 사람은 모르지. 우리가 그래서 낯선 곡을 할 때는 콩나물만 보잖아. 이 가사를 잘 모르잖아. 낯선 곡 처음 우리 어쩌고 나올 때. 그게 감정이 실리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가사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콩나물만 보는 음악은 오케스트라 음악이라 이거야. 오케스트라 음악 가사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짜자자잔 짜자자잔 음역이 빡빡하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오케스트라가 웅장하다 치지만 멜로디 흐름으로 봐서는 얼마나 딱딱해. 그 가사가 없잖아. 이런 건 가사가 있다는 얘기지. 똑같은 멜로디인데 여기 가사가 틀리면 또 멜로디 진행이 또 틀린다 이 얘기예요. 이게 모든 노래의 핵심이야. 가사가 좋아야 곡을 성공한다. 맞는 말. 가사는 현찮은데 곡이 좋아야 성공한다. 이것도 맞는 말.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이것도 맞는 말이란 얘기지. 야, 그 노래가 가사가 현찮아. 근데 멜로디는 기가 막혀.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 멜로디는 별거 아닌데 야, 진짜 가사하고 감명 깊더라. 그게 음악이란 얘기지. 그게 음악이란 얘기지. 그거는 가사는 별거 아닌데 음악이 좋아. 그럼 음악이 좋고 가사가 안 좋은 걸 연주인들은 그거를 살려서 뭔가 또 살릴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연주인하고 노래하는 가수하고는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도 많이 차이 나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 노래 기가 막히다. 연주하면 연주가 나팔로 기가 막히다.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데니보이 암옥정 드레페리 소리들은 산골짝마다 울려나오고 여름은 가고 군대 간 아들 언제 오나. 야, 여름에 너 나한테 오면은 야 우리 파이프 긴 파이프 소리 내고 놀고 야 어디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놀자. 아버지가 군대 간 아들 그리워서 데니 잘 갔다 와 이거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는 마음,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이 역행적으로 생각해서 영국에서 우리가 영국으로 이민 가셨던 분이 데니보이가 묘 앞에서 그 음악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 장성곡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성곡 뭔지 아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찬송가 중에서 굉장히 위대한 곡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장성곡으로 쓴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아니야. 근데도 그런 곡을 쓰고 뭐고.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죽었어. 아리랑 아리랑 해주면 그 장성곡 되는 거 아니야. 그 음악의 그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내가 겉들여서 말하지만은 우리 조영남 씨 가수분께서 대단하시잖아. 잘 부르시고. 근데 모란 동백을 본인이 만들고 나 후배들한테 그럴 거야. 나 죽으면 이거 장성곡을 해달라. 그러면 실제 그게 장성곡으로서 조영남 씨 묘 앞에서 불릴 줄 모른다는 얘기지. 음악의 힘이 어떻게
돌아가신 분 앞에서 노래 부르고 음악을 하고 그런 얘기지. 그러나 음악의 힘은 위대함으로 그렇게 사람 땅으로 묻히는 순간에도 더 슬프게 만들고 더 가족들을 연유하게 만들고 진짜 음악의 힘이 커요. 그렇죠? 데니보이가 아주 음악이 멋있어서 시트했습니까? 실 옷이 트레인 사람이 그 애드립 잘 붙여가지고 쓰리옥 다 올린 것 때문에 우리 뭐 딴 데는 몰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그 데니보이를 아끼지. 또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수리옥탑을 와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됐잖아. 그렇게 나는 좋은 곡은 안 좋은 곡이라고 보진 않아요. 화목동들의 뭐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오고 한 골짜기마다 눈이 화목장 하이는 그거 곡이 하나 그거 수리옥탑 올리고 소프톤 넣고 온 것이 세계적으로 데니보이 하면은 실루스틴 색소폰 그 음악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음악 멜로디를 이렇게 애드립도 넣고 우리도 이런 하찮은 영세 이별이지만 당겨올 때 당겨올리고 깔아질 땐 깔아주고 바람소리 넣을 땐 바람소리 넣고 피오라토를 적재적소로 넣고 가사하고 음악을 조금 맞추게 아하하 안녕 안녕이면 슬프잖아. 그렇게 멜로디를 좀 슬프게 맺었죠. 그만 끝내겠습니다. 자, 노래만 해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거 신청을 하셔서 여름바다님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왜 나팔 안 부냐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